합쳤어. 근데 보여? 여기 들뜨는 거 보여? 이걸 누가 써?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오랜만에 디에디트에서 가장 근본 없는 코너인 뭐 샀을까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최근에 산 전자제품들 관련 액세서리들 그냥 다 아무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후루두둑 딱딱딱 보여드리는 그런 코너인데요, 오늘도 광고는 없고요, 전부 다 내돈내산으로 구입한 제품들입니다. 자, 일단 간단한 것부터 볼게요. 자, 다들 아시죠? 요거 샀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에어팟 맥스 전 컬러 언박싱 하면서 컬러를 여러분과 함께 골라봤잖아요. 그리고 옆에 직원들이 이렇게 관리지를 막 했죠. 근데 제가 그때 스타라이트 갖고 싶다고 했는데 권PD님이 저한테 감다디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한테 퍼플이 어울린다 이러면서 직원들의 퍼플 라이팅에 넘어가서 뭐 퍼플을 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구독자분들 댓글 보니까 내가 퍼플을 꼈더니 나랑 얼굴톤이 안 맞아가지고 퍼플이 동동 뜬다, 스타라이트가 어울리는데 직원들 왜 그러냐 이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막상 제가 이걸 쓰고 밖에 나가는 일은 잘 없어가지고 만족을 하고요. 사실 이번에 에어팟 맥스가 출시된 지 4년 만인가? 이게 후속작도 아니고 그냥 컬러만 바꾼 신제품을 냈잖아요. USB-C 포트로 바꾸고 나니까 훨씬 더 충전하기가 용이해서 그게 좋기는 한데요. 뭐 H1 칩셋 그대로 쓴 거 약간 킹받고요. 그리고 착용감이나 음질 면에서 가격 대비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솔직히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처럼 애플 제품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쓰고 있다면 전원에서 쓰기에도 좋고 편의성도 훌륭하고 노이즈 캔슬링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지. 너무 비싸요. 에어팟 4도 얼마 전에 리뷰 올렸는데 보셨습니까? 여기 가서 보고 오시고요. 일본에서 직구를 했는데 바로 한국 출시가 돼버려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애초에 저는 이게 아이폰 16 시리즈 나올 때 왜 같이 출시 안 하고 한국에만 늦게 출시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오픈형 ANC라서 잘 쓰고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노캔이 진짜 강해요. 써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음악을 안 틀어놓고 그냥 ANC만 활성화한 상태에서 끼고 있구나. 우연히 이렇게 한쪽만 끼고 있을 때 그 ANC가 주는 귀가 막 먹먹한 느낌? 그게 순간순간 이 먹먹한 느낌 요게 되게 강하더라고. 오픈형 ANC를 이 정도로 만든 게 애플 진짜 조금 무서울 정도다. 아, 이게 제가 포지션이 좀 애매하다 리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나는 귀가 아프고 귀가 답답한 것 때문에 커널형을 도저히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이게 진짜 유일한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다음 제품은 좀 까리뽕싸매요. 이쌈님이 만든 게트리 2인1이라고 2인1 무선 충전기인데요. 처음에는 우리 뭐 황용섭이가 뭘 만들었다고 하고 봤는데 디자인이 너무 좋은 거야. 나는 그래서 솔직하게 좀 충격을 받았어. 아니, 너무 까리한 거야. 쿨하면서 캄하면서 그런 어떤 미드센추리 감성? 근데 디자인이 정말 이렇게 났을 때 너무 예뻐요. 저는 예판할 때 바로 구매를 했고요. 사실 사면서 제가 가격이 조금 높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포장부터 모든 퀄리티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받침대 부분을 보시면 통 알루미늄을 깎아서 만든 유니바디예요. 진짜 맥북 같은 느낌이야. 여기랑 여기 두 군데서 충전이 되잖아요. 둘 다 C2를 지원한다는 거. 둘 다 C2 지원하는 거 저는 이거밖에 못 봤거든요. 그래서 최대 15W 무선 충전이 되고요. 이게 진짜 대박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그냥 패드 형식이니까 아이폰이나 뭐 스마트폰은 물론 이렇게 이어폰도 올려놔서 충전을 할 수 있고요. 여기는 각도 조정이 되는데 각도를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완전히 눕혀도 되고, 가로로 거치해두면 스탠바이 모드가 되니까 시계처럼 쓸 수 있고, 그리고 뭐 세로로 거치해도 되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 낭창낭창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살짝 묵직하게 움직여서 되게 안정적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박이 아직 남았어요. 여기 이 부분이 360도 돌아간다? 그리고 시계처럼 이렇게 째깍째깍 소리가 나. 들어봐. 아니, 너무 감성적이지? 약간 뭔가 아날로그 감성을 넣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서 보고 너무 잘 만들어서 좀 감동을 했습니다. 이게 단점이 딱 하나 있거든요. 제가 주문을 할 때 이 그 주문자에다가 디에디트라고 입력을 했나 봐요. 그래서 첫 물량이 나왔을 때 사장이 직접 배송을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약간.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삼성 무빙 스타일 M7이라는 제품을 샀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에디터임이 스튜디오에서 모니터링용이나 뭐 유튜브 같이 보는 용 이런 걸로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니까 LG 스탠바이미 사달라고 진짜 몇 년 동안 졸랐거든요. 내 생각엔 점심시간에 그걸로 넷플릭스 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스탠바이미도 무빙일 있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디터임은 여기저기 굴려서 이동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모니터가 갖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안 사줬던 이유가 저희가 사실 그거를 넷플릭스 보는 용도로 사는 게 아니고 모니터링 용도로 써야 되는데 FHD 해상도로밖에 안 나와가지고 저희가 촬영하면서 쓰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스탠바이미 4K 모델이 아무리 기다려도 너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갑자기 권 PD가 삼성에서 나온 제품을 사자 이러는 거예요. 약간 제가 보기에 그 스탠바이미의 오피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삼성 무빙 스타일이 정식 이름이고요.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정면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이세요? 안녕! 이렇게 손을 흔들면 제 손이 실시간으로 보이고 지금 4K라 가지고 화질도 너무 좋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모니터링 용도로 사용을 하는 그런 모니터입니다. 일단 제가 샀을 때 장점이 뭐였냐면 4K고 화면이 43인치라서 어느 정도 사이즈도 나오고 이게 막 고급 모니터 이런 건 아니라서 시야각이 좋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생각보다 바퀴도 너무 부드럽게 잘 굴러가고 그런 부분은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화면 돌려서 세로로 모드로도 볼 수 있고 각도도 앞뒤로 어느 정도는 조정이 가능하더라고요. 아쉬웠었던 게 리모컨을 따로 거치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부품을 살펴봤을 때 모니터 뒷면이랑 그리고 스탠드랑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받침대랑 이런 부분이 다 화이트인데 컬러가 조금씩 달라. 그래서 약간 마감 같은 게 조금 아쉬웠다. 어쨌든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해상도랑 화면 크기랑 이동하면서 쓸 수 있는 바퀴가 달려있다는 게 제일 중요했으니까요. 스피커가 뒤에 달려있어서 소리가 막 엄청 좋지는 않은데 생각보다는 괜찮았고요. 인터페이스는 유튜브랑 뭐 OTT 같은 거 보기에 워낙 편리합니다. 그리고 에어플레이 연결도 되는 게 정말 저희한테는 큰 장점이었는데요. 회의할 때 모니터 화면 연결해서도 사용을 해봤는데 에어플레이 연결이 잘 되긴 잘 되는데 진짜 한 10번 하면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멈추거나 버벅거릴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쓸만하고요. 저는 쿠팡에서 76만 원대에 샀습니다. 이번 제품은 샤오미의 창문 로봇 청소기 S8이라는 제품입니다. 디에지트가 올해 청담동으로 사무실을 옮겼잖아요. 여기를 온 가장 큰 이유가 그 나무뷰가 보이는 통창 때문이었는데요. 창문이 막상 와보니까 너무 맨날 더러운 거야. 그걸 알고 센스 있는 우리 오디오 전문 채널 영디비 영디비님께서 창문용 로봇 청소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영디비님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요. 게으름 이슈로 여태까지 쓰지 못하고 있다가 진짜 가을이 되고 나니까 창문이 오지게 더러워져가지고 드디어 써봤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떨어질까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안 떨어져요. 너무 신기해. 창문에 붙여가지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이러면은 한 면을 닦는데 10분, 15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그 정도 청소하면서 절대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막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창틀 끝에 닿으면은 여기가 끝이라는 걸 센서로 인식을 해가지고 방향을 또 바꿔가지고 창문 한 면을 거의 사각지대 없이 사각사각 이렇게 청소를 잘 해줍니다. 근데 작동을 했을 때 생각보다 소음은 좀 심한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물을 넣어두는 데가 보이거든요. 여기 파란색 물차 있는 거 보이시죠? 사실 저희는 여기 그냥 물을 넣은 게 아니라 물이랑 세제를 반반씩 넣어서 두고 썼더니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단에 붙이는 걸레인데 이 걸레가 극세사 소재인가 봐. 되게 부드럽고 걸레가 10개인가 들어있어서 자유롭게 빨아가지고 이렇게 리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 창문을 닦을 때는 사실 되게 무섭잖아요. 뭐 10층일 수도 있고 20층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 주황색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안전로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품 자체 선에 한번 걸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끝은 무거운 가구나 이런 데다가 따로 또 걸어주는 거야. 만약에 이 로봇이 갑자기 작동을 멈추거나 뭐가 잘못돼도 얘가 떨어지지 않고 여기 걸리는 거지. 여러분 이게 떨어지면은 뭐 바깥쪽에 사람이 다칠 수도 있지만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밑이 주차장이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 이사 오고서 너무 놀라는 게 맨날 롤스로이스 서 있고 벤츠 서 있고 포르쉐 서 있고 그런데 제 자동차를 아무것도 모르지만 비싸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갑자기 얘가 청소를 하다가 포르쉐 위에 뿡 하고 떨어졌어. 그럼 어떡해? 어떡할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이런 로프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 있다. 근데 저희 사무실 창문 같은 경우에는 1년 넘게 청소를 하지 않아가지고 비랑 먼지 이런 게 찌는 데가 너무 강하게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을 청소를 돌렸을 때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걸레를 한번 갈아주고 두번 돌리니까 조금 깨끗해지는 걸 확인을 할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무선으로 청소가 되는 게 아니고 전원을 연결한 상태로 쓰는 청소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통창이 진짜 일반 집보다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이 살짝 짧은 경우도 있어서 요 전기선을 좀더 연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고 청소가 잘 됐다는 거 너무 신기하더라고. 자, 얘는 사실 앵커 영상에서도 얼마 전에 소개한 적이 있었던 앵커의 맥고 파워뱅크 보조 배터리인데요. 제가 너무 잘 쓰는 제품이라서 뭐 샀을까 해서 소개를 안 할 수 없어가지고 간단하게만 말할게요. 여러분 이게 또 제 해외여행이랑 출장 필수템인데요. 나가가지고 구글맵 이런 거 쓰면 진짜 배터리 순삭이잖아요. 여행, 출장 갈 때 이게 없으면 저는 숨이 안 쉬어져요. 용량은 1만 밀리암페어고요. 저는 보조 배터리 쓸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LED 4개 불빛으로 배터리 잔량 표시하는 건데요. 너무 불안하잖아. 네 칸이 꽉 차 있어도 이게 지금 100%인지 확신할 수가 없고 한 칸이 남아있을 때 그 25%인지 2%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자, 여러분 얘는 그럴 때 보이실지 모르는데 지금 44% 남아있네요. 딱 디스플레이가 숫자로 잔량을 표시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충전을 붙여가지고 충전을 시작하면 밑에 시간이 뜨거든요. 밑에 뜨는 시간은 뭐냐면 그 잔여 배터리 사용 가능한 시간을 표시해주고요. 요 배터리 요거 자체를 충전할 때는 완충까지 걸리는 시간을 표시해줍니다. 이게 진짜 개꿀이에요. 그리고 이 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면서 아이폰도 충전할 수 있는 패스스루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행 갔을 때는 저녁에 숙소에서 이 무선 배터리 자체를 충전 패드처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잠자면서 두 개를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으니까 번거롭지가 않죠. 그리고 치투 규격 지원하고요. 맥세이프 호환되니까 이렇게 찰싹 붙여서 여기 이렇게 밀어서 꺼내주면은 이렇게 거치대처럼 쓸 수도 있고요. 무선 환경일 때는 최대 15W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급할 때 너무 급하다 이러면 유선으로 연결하면 최대 27W 고속 충전도 가능합니다. 근데 얘가 진짜 비싸요. 가격이 109,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큰맘 먹고 사거나 아니면 가끔씩 20% 세일하거든요. 그럴 때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짠! 요게 진짜 꿀템인데요. 에디터 M이 먼저 사가지고 쓰고 있다가 너무 좋다고 저한테 생일 선물로 사주셨어요. 이렇게 또 마음이 넓으실 때가 있습니다. 자, 벤큐의 스크린 바 헤일로라는 모니터 조명이에요. 지금 이렇게 생겨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모니터 위에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요 스크린 바를 연결하고 전원을 연결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 비행기에 있는 독서등처럼 딱 모니터랑 그 앞에 있는 내 책상까지만 은은하게 밝혀주기 때문에 눈부시지도 않고 그리고 이 조명이 모니터를 직접 비추는 게 아니라서 반사도 없어요. 이게 어둑할 때 혼자서 야근할 때 너무 좋아요. 완전히 어두운데 모니터만 보고 일하는 것보다는 눈의 피로도도 줄어들고 그리고 너무 주변이 밝으면 집중이 안 될 때 딱 내 주변에 요만큼만 밝혀주기 때문에 약간 독서실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요 부분이 무선 그 컨트롤러인데 이거를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걸 자 터치로 이렇게 제어를 하는 건데 이렇게 전원을 켜고 그리고 뭐 색온도, 밝기 이런 거를 조정을 하는 건데 색온도를 누르고 나서 이렇게 이거를 돌려주면 더 밝아지고 이쪽으로 돌려주면 조금 더 어두워지고 아 이런 인터페이스가 너무 우아해요. 하단에 있는 요게 뭐냐면은 세 가지 라이트 모드를 전환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조명의 범위 자체를 조금 좁히거나 넓힐 수 있고 그리고 모니터 후면에도 여기 조명이 하나 달려있는 이 LED 조명도 이 모드로 켤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모니터 뒤에 건PD가 있어가지고 이걸 켜면 건PD가 눈갱이 때문에 잘 안 쓰는데 모니터가 벽에 붙어있는 경우에는 이 후면 조명이 벽에 반사되어가지고 이렇게 간접 조명처럼 공간을 은은하게 밝혀주는 용도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A 써있는 그 모드가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주변 조도에 맞게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해주는 모드입니다. 이게 진짜 잘 만든 제품인데 사실 좀 비싸요. 비슷한 제품 중에 뭐 10만원대 저렴한 제품도 있긴 한데 확실히 이 제품이 만듦새나 기능면에서 좋기는 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소개한다고 그러니까 권PD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이게 뭐 전기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테크 제품도 아닌데 왜 갑자기 뭐 샀을까 해서 소개를 하냐. 왜냐면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들 진짜 놀랄 준비해. 짜잔.
뭔가 이렇게 사람을 뭔가 학대하는 도구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또 취미가 우아하게 와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전동 오프너도 써보고 편의점에서 산 1,000원짜리도 써보고 이것저것 써봤는데 이게 진짜 엄청나요. 사실 좀 비싸거든요. 거의 20만 원 정도 하는 아텔리에 디뱅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브랜드의 명품 와인 오프너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또 유튜버 고나고님이 생일 선물로 사주신 건데 아주 까리한 오프너예요. 자 이게 오픈하는 방법이 진짜 신박하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와인이 스크류가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돌려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이걸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거를 꾹 내려. 그 다음에 와인병에다가 대고 쑥 당기면 뽕 하고 빠지는 거예요. 쑥 내렸다가 쑥 올리면 빠져요. 진짜 순식간에. 그러니까 너무 깔끔하고 우아하잖아. 이런 게 기술이지. 만약에 이게 쓰다가 녹이 쓴다. 그럼 여기 또 기름이 있어. 기름칠을 해주면은 또 녹이 쓴 거를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당황스러운 제품을 하나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수티라는 브랜드의 실리콘으로 만든 폰백이라는 제품인데요. 자, 여러분. 조금 킹받지 않아요? 이게 케이스야. 케이스인데 이름이 뭐라고 했어? 폰백. 그러니까 뒤만. 앞판은 다 벗고 있는 거지. 뒤만 가려준 거야. 엉덩이만. 이제 지금 얘네들도 다 전부 다 아이폰인데 빵댕이만 가렸어요. 그리고 앞은 지금 노출 상태다. 자, 굉장히 이 문란한 제품인데요. 옆에는 하나도 보호를 해주지 않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요 카메라 있는 데랑 여기 뒷면만 보호를 해주는 거야. 이게 왜 만들어졌나 이렇게 봤더니 그 아이폰 사용자 중에서 이 생폰의 느낌이나 그 그립감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대요. 아니 생폰을 선호하면은 이거 뒤에 이거를 엉덩이를 가리겠냐고요. 너무 황당하죠. 물론 카메라 여기 이 부분도 사실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나쁘지 않은데 옆에는 그냥 다 긁힌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 개를 사보니까 조금 열받는 게 지금 이게 아이폰 14 프로거든요. 이거 초록색 이거는 이렇게 딱 붙이면은 빈틈없이 마감이 좋아요. 아주 탁 잘 맞아가지고 진짜 아주 슬림한 케이스 느낌이 나요. 근데 보세요. 자 이건 또 15 프로 맥스인데 이거는 이렇게 붙였어. 딱 붙였어. 근데 보여? 여기 들뜨는 거 보여? 이걸 누가 써? 이거는 원래 이런 건지 아니면 뽑기를 잘못한 건지 설계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샀을 때부터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만큼 벌어져 있고 그러니까 여기만 가려주는 느낌인 거지. 여기는 살짝 이렇게 벗기기 쉬우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건가? 저는 전부 다 실리콘으로 샀는데 그 아이폰 16 시리즈 출시 이후에 새로운 색상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뭐 투명도 있고 카본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저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까 분명히 말하고 싶은데 이게 제가 산 게 아니고 권PD가 샀어요. 권PD가 사자고 그래가지고 샀는데 나는 이 그 그립감을 해치는 게 너무 싫다. 나는 케이스 끼는 게 너무 싫다. 하지만 이제 뒷면에 카메라가 망가지는 게 조금 싫다. 이러면은 뭐 한번 사보셔도 되는데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왜 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사실 소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영상마다 이 키보드가 뭐냐고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테무에서 하울해가지고 콘텐츠 할 때 구입을 했던 거고요. 맥북에 10키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거 뭐 한번 사볼까 하고 숫자 키보드 검색해가지고 가장 디자인이 좀 맥북스러운 걸 산 건데 진짜 맥북 컬러랑 조금 비슷하죠. 그리고 옛날에 그거 뭐야 아이맥 프로 쓸 때 키보드랑도 되게 비슷한 감성인데요. 이거를 제가 그 영상 찍을 때 스크립트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용도로 썼는데 자, 뭐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고요. 되게 가볍고 진짜 약간 그 애플 감성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테무에서 샀다고 그래가지고 1,000원인 줄 알았는데 권PD가 아니래요. 한 18,000원 요 정도 한다고 하네요. 자 관심 있는 분들은 테무에서 숫자 키보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약간 또 왜 샀는지 모르는 킹받는 아이템들이 좀 있는데 제가 산 게 아니라가지고 권PD가 직접 나와서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잠깐 나오시면 될 것 같아. 비키라고? 네. 내 자리를 넘봐? 그 자리는 이제 제 겁니다. 아 미친. 아 욕했네.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요즘 전자책 쓰시는 분들의 핫템이라고 해서 사봤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는 전자책 보는 용도로 산 건 아니고요. 촬영할 때 스크립트 넘기는 리모컨으로 쓰려고 샀어요. 키가 딱 세 개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전자책 쓰시는 분들은 왼쪽, 세로 고침, 오른쪽 이렇게 세팅해서 사용하시는데 저희는 위, 엔터, 아래 이렇게 세팅했거든요. 그리고 배송이 왔을 때 여기에 이제 청축 스위치가 끼워져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아니, 너무 딸깍거리는 거야. 못 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소음 축을 주문했거든요. 오테뮤 크림 옐로우 스위치를 주문해서 바꿔 끼웠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조용해졌어요. 네. 뭐 이 정도?
랩마운트 트리플 석션 거치대라는 건데, 사실 저희가 미래 지향적인 픽업트럭 하나를 촬영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 맞아요. 네. 그거를 이제 찍을 생각에 잔뜩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산 제품인데, 차 안에서 멘트를 해야 되잖아요. 카메라 거치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발견한 거죠. 근데 하지만 사용은 하지 못했습니다. 네. 왜냐면 촬영 기회가 날아갔거든요. 여튼 대충 사용 방법은 여기 위에다가 카메라를 얹어요. 이 부분이 이제 흡착형이거든요. 창문에 붙는 거야? 네네. 깨끗한 유리 부분에 잘 부착을 하시고 고정시켜주면 엄청 튼튼하게 거치가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볼 형태라서 움직임도 되게 자유롭거든요. 저희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유리 문 같은 데 붙여가지고 CCTV 구도로 한번 활용해봐야 되나. 아니, 이거를 CCTV로? 네. 안 그러면 활용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쓸쓸하게 남아서 혹시 매입하실 분들 찾습니다. 카드가 8장이 들어간다는 맥세이프 지갑? 뭐 케이스?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사봤거든요. 근데 보자마자 든 생각은 너무 큰데? 거의 보조 배터리 수준이에요. 그리고 약간 재밌었던 부분이 옆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여기 아래로 내리면은 잠금이 돼요. 그래서 안 열립니다. 그래서 카드를 잃어버릴 일이 없겠죠? 이거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지만 카드를 뺄 때는 이렇게 엄지로 밀어주면 돼요. 자주 쓰는 걸 앞에다 둬야겠더라고요. 이거 솔직히 써요 안 써요? 그것만 말하세요. 안 써요. 이렇게 맥스 모델에는 네. 이렇게 붙이면은 크기가 그냥 생각보다 알맞아요. 프로 모델에 붙이면은 여기가 튀어나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자력이 생각보다 세요. 자력은 좋아요. 잠깐만, 여기 손만 뻗어봐요. 여기 이렇게 팔만 뻗어봐. 아니, 애플워치 울트라를 샀더라고요. 근데 제가 애플워치 울트라 막 좋다고, 난 너무 마음에 든다고 내가 2년 동안 쓸 때는 아, 손 별로예요 이러면서 까더니 왜 갑자기 애플워치 울트라를 사셨죠? 블랙 컬러가 나왔잖아요. 블랙 컬러가 나왔잖아요.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알죠? 블랙 컬러가 너무 멋있더라. 그러니까 까매져서 산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든다고 할 때는 까다가. 여러분, 갑자기 권 PD가 이렇게 치고 들어왔는데 어떠셨어요? 새롭고 좋으셨어요? 뭐 그렇다면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디에디트에서 가장 근본 없는 코너 뭐 샀을까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고 신기한 제품 있으면은 추천 좀 해주시고요. 조만간 또 그 오늘 가장 근본 없는 코너였고 디에디트에서 가장 킹받는 코너 사주세용 그것도 컴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빠잉.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와인만큼 무거워요.